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인저 TV 한상욱입니다. 휴림 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주분들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연휴를 이렇게 편하게 쉬고 오니까 자연스럽게 휴림 로봇이 수익을 만들어내주는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로봇의 데이, AI의 데이라고 해도, 이렇게 이상하지 않은 하루였는데요. 다들,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휴림 로봇 분석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개인 투자자의 손바꿈을 만들어주고, 개인 투자자의 물량의 감도 체크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확한 분석이 좋으신 분들, 저희는 오늘도 세 종목을 수익 청산을 했습니다.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휴림 로봇도 휴림 로봇이지만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허브인지 TV 치신 다음에 저희 채널 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시고 주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좋은 기업, 1등 기업 위주로만 추천을 드리고 있고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냥 종목을 드리고 그냥 아 그래서 네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저희는 전부 다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종목도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림 로봇 좀 볼 건데요. 이제는 이 한타임 어떻게 보면 고가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이렇게 막 하다가 흔들어서 끼고 움직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뚫어서 올린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기억을 해나가야 되냐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말씀을 사실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테마가 고점을 찍고 페이커가 만들어주고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아 이거 무조건 정고점 뚫어서 올려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이제는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대의 고가를 오늘 한번 터치를 해줬거든요.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이 섣부르게 3,500원 구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이 3,500원이라는 가격대에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구간인데 여기에서 이 가격대라고 하면 이 아래에서부터 매물 압박이 들어와요. 한 3,300에서 3,400 부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고가를 3,700원 그러니까 3,100원 뭐 요 정도 구간까지 벌써 오늘 테스트가 한번 나와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승에 대한 포텐셜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사실 이게 얼마 안 되거든요, 여러분. 상승의 포텐셜이 그래봤자 10%인데 여기에서는 얘네들이 이 매물대까지 다 끌어올릴 수도 있고 뭐 뚫어올릴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개인 투자자가 제일 많이 물려있고 개인 투자자가 이 구간을 올라오게 되면 막 물량을 던질 수 있고 그런 구간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런 구간에서는 항상 그랬듯이 세력들은 이런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개인들의 매물이 나올 건 뻔히 아니까 신규 개인들과 기존 개인들의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새로 매수하려고 하는 이 개인 투자자한테 떠넘기는 이런 과정이 분명히 생겨요. 고점에서 거래를 막 터뜨려주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림 로봇도 오늘 고가 만든 3,000원 뚫고 올라가는 이 고가에서 거래가 당일 거래 기준으로 분봉에서 제일 많은 거래가 터져줬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봉에서 이런 식으로 3분봉 거래량에서 은봉피레침에 고가 거래량 이렇게 터져줬다라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구간은 물량을 한번 떠넘긴 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근데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여기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은 유한해요. 이 주식시장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돈 자금을 수익 구간이니까 차익 실현해가지고 이런 현금을 다시 끌어올릴지는 이제 봐야 되는 거겠죠. 여기 구간에서 이제 슬슬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딱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야 삼성 로봇
이 재료의 가치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무조건 홀딩을 해서, 이거는 뭐 히어링 로봇이 지금 시가총액이 그래봤자 4,300억인데 1조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만원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조금, 터무니없는 행복회로 들리시는 분과, 그리고 굉장히 냉정하게, 나는 양봉 종가 분할매도 할 거야. 나는 매수할 때도 음봉 종가 분할매도 했으니까, 매도도 분할매도 수익 챙길 거야 라고 하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주식시장에서 롱런하며 성공하실 분한 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아줄지. 큐림 로봇 말고도 매수할 종목이 뭐 주식시장에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로봇 관련주하고 AI 관련주들의 상승이 상식적인 상승이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인 상승이거든요. 그리고 매년 1월 달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 테마 장세가 좀 많이 왔었어요. 매년 1월에는. 그럼 이게 AI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은 이 경계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AI 관련주들, 그 로봇 관련주들 상승폭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거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신고가 거래량 터트려주고 움직여준 애들 치고 죽을 때 진짜 빡시게 죽습니다, 여러분. 차익 매물 정말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분할 매도에서 수익 챙겨라 입니다. 제가 휴름러브 여태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뭐 금년에 브리핑도 나가고 이렇게 나갔죠. 지금 가격 밸류 부근부터는 분할 매도에서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돼요. 이거를 한 번에 꼭한 번에서 한 번에 팔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한 다섯 번 정도 나눠가지고 분할로 파시면 돼요. 네. 그렇게 꼭 수익 챙기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관리하시고 수익도 딱 보시고 또 확보한 것도 매매하고 그러는 거죠. 매매는 여러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 나가는 게 매매예요. 계속해야 돼요. 네. 여러분은 이번 한턴 사이클 로봇 이슈로 잘 챙겼으면 다음 사이클 때잘 챙기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또그 다음 사이클 탈 만한 종목군들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주도주 챙겨드린다고 했죠? 1등주만 챙겨드립니다. 카카오톡 들어오셔가지고 허브경제TV라고 돋보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허브경제TV 치신 다음에 저희 채널에 뭐 무료 추천 종목 받고 싶습니다. 종목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제가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는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